회생과 법정관리에 기로에 서 있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채권단은 한진해운에 더 이상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새로 자금을 수혈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채권단의 판단입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1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의 구조조정이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오늘 오전 개최한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신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주주 및 오너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위협한 것으로 판단되어 채권단은 그룹 측 최종 제시안 및 대규모 신규 자금 지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채권단은 용선료 협상과 채무 재조정이 모두 성사되더라도 부족 자금 규모가 최소 1조 원이 넘는데 한진 측이 제시한 자구안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진해운은 약 6천억 원에 이르는 상거래 채권을 연체하고 있어 대규모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대부분 외상값을 갚는 데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들은 대부분 해외 선주, 해외 항만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돈은 고스란히 해외로 유출이 됩니다. 채권단 자유협약은 예정대로 9월 4일까지 유지가 되지만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해운, 항만업계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향후 한진해운 정상화 차질로 초래되는 해운, 항만 산업에서의 파급 및 국민경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는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사실상 국내 선두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의 퇴출이 기정사실화됐고 대량 실업 등 큰 후폭풍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입니다.